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이 영역에 있던 전공의들이 가장 먼저 사직을 시작합니다. 이거는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아, 내가 갖고 있던 걸 버리는 사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류가 좀 다르고요. 포기하겠다 이거예요? 네, 네, 그렇게 간다? 시작이 되니까 사실 이게 뭐 인기과라고 해서 이 바이탈과 없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니 이 필수의료 패키지부터 시작해서 아, 앞으로는 이 핵심 의료, 보험 재정에 묶여서 일을 하게 되는 과를 하는 순간 아, 어떻게든 정부 한마디로 이게 내 일의 환경이 바뀔 수 있겠구나. 이거를 동시에 그냥 딱 주입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2,000명이라는 게 나오니까 이번에는 이제 나머지 교수들이나 기성 의사들이 이거는 아예 불가능한 수치인데 이런 식으로 의료계를 이용하나라는 인식이 사실은 굉장히 강했어요. 의정 갈등, 오늘도 뉴스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다들 복귀도 안 하고 시험도 안 보고 그러고 있다고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사실 이게 지금까지는 이게 진료만의 문제였고 네. 보건에 국한된 문제였으면 지금부터는 이제 뭐 나비 효과가 날갯짓을 넘어 바람을 일으키는 단계가 돼버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5월까지만 해도 이게 봉합이 되려면 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5월까지? 네, 7월이 넘어가는 순간 이게 외과대학의 수업 커리큘럼 자체가 돌이킬 수 없게 된 부분이 있어서 이건 이제 교육부의 문제로 이제 파급이 된 부분이 네. 있고 지금은 모든 거의 전국의 대학병원들이 이제 적자 아, 그리고 네. 앞으로 뭐 직원들에 대한 월급은 물론이고 아마 뭐 기구라던가 뭐 제약이라던가 이쪽에 이제 돈이 나갈 일만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뭐 언제까지 건보재정 투입할 수도 없고 기재부에서 뭐 추가 자금을 승인을 아마 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예산의 문제, 뭐 기재부도 관여를 결국은 해야 되는 문제가 될 것이고 실제 파산 위기가 있는 병원들이 있어. 실제로 있습니다. 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예.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이게 시험 거부나 뭐 이게 아니라 예. 지금 의대 커리큘럼을 거치고 나면 이거는 시험을 안 배웠는데 친다는 거는 불가능한 네. 이야기고 진급도 6개월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거를 한 해를 바로 진급한다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하긴 합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휴학이 길어질 때 이미 예상을 국가가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올려주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 굉장히 안일한 거고 의료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정책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거는 네. 이제 교육부, 기재부, 국방부까지도 이제는 사실 뭐 정부 부처 전반에 파급을 미칠 거기 때문에 이걸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쉽지가 않아요. 것 같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공의 복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의료가 돌아가는 것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 사태의 제일 큰 위험은 이제 다음 세대부터 바이탈 필수 의료하는 의사들이 배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가장 위험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정부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그리고 너무 낙천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근데 이거 궁금은 한데, 저도 이제 병원에 가면 저는 의료 서비스가 참 훌륭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최고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병원에 가면 그전부터 의사분들이 제가 이제 정치는 아니지만 이런 데서 일하는 거 아니니까 이거 좀 말씀을 해요. 이거 좀. 그거 듣고 보면 다 그럴듯한 얘기들이고 막 그런데. 그래도 이제 의대 정원 문제는 의약분업 때 줄였잖아요. 그러면 좀 늘리는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의료계 내부에요. 그 뒤에 제가 의사분들이 좀 저를 불러서 몇 군데 좀 가서, 원로분들도 있고, 여러 가서 얘기들 좀 했어요. 그때도 제가, 아, 이게 의사분들도 이게 그 투쟁 방식을 이렇게밖에 못 끌고 왔느냐 이런 아쉬움도 좀 있는데, 실제로 그 적정 그러니까 좀 의대를 좀 증원해야 된다. 이거는 대체 컨센서스가 있는 건가요? 사실은 거기에 대한 부모라든가. 컨센서스를 낼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는 의료 시스템 자체에 대한 고민을 사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사실 5년마다 세우게 되어 있는데 그걸 사실은 지난 수십 년간 세운 적이 없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사실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인구 구조가 변할 거고 공부 재정도 신경 써야 되고 우리나라 의료 이용도 사실은 굉장히 다른 나라와는 다른 양태를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절할 거고 국가가 책임질 의료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규정할 것인가가 좀 나와 있어야 여기에 대한 추계가 사실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보장성을 확대하는 쪽으로만 갔고 건보 같은 경우는 뭐 국민연금이랑 뭐 연계가 돼서든 다른 세금이랑 연계가 돼서든 아무튼 최소로 올리면서 이제 의료계 쪽에는 파일을 이제 좀 가격 통제를 하는 식으로 왔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가격 베이스로 된 그 현상에 대한 대비만 있었지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었던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0년 뒤에 그러면 우리나라가 건보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그 규모가 나오고 그 전체 재원에 대한 규모 중에 인력 규모가 있는 것인데 지금 그 나머지에 대한 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일단은 인력을 늘리는 것 그것도 사실은 이 1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근거가 이번에 뭐 청문회에서도 사실 근거가 없다고 나오다 보니 이제 의료계에서는 아니 왜 뭘 아무것도 논의를 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좀 있기는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추계가 있냐 나머지 계획에 대한 게 있냐 이거를 묻는 건데 사실 이제 정부에서도 네, 너희는 왜 인력만 늘린다 그러면 반대를 하냐. 그리고 초반에 이제 전공의들이 이탈한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나 공격적으로 이렇게 대처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 컨센서스가 만들어질 이 결을 자체가 없었던 거죠. 의료계 내부에서. 의협에서는 한때 줄여야 된다는 얘기도 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정확한 베이스가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정부도 의료계도 연구를 안 한 상태.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원래 이거 하는 이 정도의 중요한 그 의료는 어딘가 제가 보기에는 뭔가 기우가 있을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에서도 했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5개년 계획마다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왔던 것도 사실이고 뭔가 위기가 있을 때 급하게 이번에 뭐 그 전담 간호사 같은 경우도 이 사태가 발생하니까 갑자기 시범 사업을 해서 뭐 결론을 내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 전담 간호사도 작년이나 이렇게 계속 이슈가 됐었고 네. 뭐 거부권 행사도 네, 했고 네, 네, 네. 그 갑자기 된 건 아니고 제가 보면 그 계속 여러 수가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특수 뭐 의료도 그렇고 얘기가 다 있었던 의료. 건데 필수적으로 네. 그 왜 이게 어느 단위에서도 이게 논의 안 됐다는 게 저는 놀랐거든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연금개혁 같으면 연금개혁 특위를 만들어 갖고 뭘 의논하잖아요. 교육도 무슨 뭐 그런 게 있고 그런데 교육위원회 내로도 논의가 안 됐다기보다는 끓는 물 속에 개구리처럼 사실 의사분들은 이제 안에서 계속 부글부글 끓고 있었지만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된다는 점 때문에 조금 참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 만한데 그러니까 좀 각자의 살 길을 알아서 그냥 좀 찾아오면서 네. 아무튼 우리도 의료의 수혜자이기도 하니까 어느 정도 그냥 위태위태하게 근데 이거 약간 좀 도발적이고 공격적일 수 있는데 저는 뭐 이번에 정부가 그 너무 거칠게 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그냥 그 저는 뭐 이 정도 의료 혜택이면 뭐 내가 세금 내고 충분히 받고 있다고는 만족도는 갖고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한쪽에 의사들이 갖고 있는 엘리트 의식이 야 이거 우리가 예를 들면 저는 행정의 측면 그러니까 의대의 증언을 하는 거에 주성권은 전 정부나 이런 데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느 집단도 그걸 벗어나 갖고 만들어 할 수 있는 집단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의사들은 사실 저항하는 수단이 결정적이잖아요. 군인이 안 싸우겠다는 건 똑같을 정도로 결정적인 거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조금 뭐랄까 합리적으로 그 전부터 우리가 그렇지 너무 우리가 뭐 수입이 많다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똑같으니 아니 변호사들 뭐 하는 것도 없지 돈 많이 벌어가는데 왜 우린 많이 벌어가는 거냐 무차별 난사 갑자기 무차별 난사 중이신데요 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저도 못 벌어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는 로스쿨 제도를 도입을 한 건데 오케이. 이게 네. 그렇게 하고 다 한 건데 아니 뭐 저는 이게 왜 합리적으로 안 풀렸는지 더하기 좀... 거기에 더하기 맞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거 있는데 거기에 더하기 저 또한 더하자면 이제 뭐 모시고서 이런 질문을 죄송하지만 이제 이 전공의들이 파업하게 된 게 건보 재정 의료의 재원에 대한 걱정이라는 뭔 미래한 거 걱정 때문에 파업을 했다기보다는 지금 말씀은 이제 큰 틀에서 건보 재정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없이 정부가 밀어붙였다 했지만 전공의들이 그 문제 때문에 파업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전공의들은 정말 단순한 이유로 네, 조금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거치게 물어붙였다라는 부분도 동의하지만, 그렇지만 의사들의 파업 명분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덜 와닿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먼저 질문하신 것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의사들이 뭐 수가, 만약에 파업을 진짜로 다른 나라 의사들이 하는 것처럼 했으면 아예 수가 단독으로 파업을 했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랐기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의대 증원 단독으로 파업을 했다 이러면 또 얘기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를 쭉 보면 이 파업의 이 내용 자체가 한 번도 그거 단독이었던 적은 없어요. 다만 그거 단독인 것처럼 알려지기는 했었죠. 그래서 2000년대 의약분업도 사실은 이거 자체가 이 서로 간에 자율성을 좀 침해하는 부분, 그리고 실제로 그때는 건보재정도 정말로 문제이기는 했고요. 그리고 2020년에 이제 공공의대 건도 사실은 그 입학 과정 때문에 사실은 내부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외부에서는 공공의대 세워서 증원을 한다고 하니까 반대를 한다 이렇게 좀 많이 알려진 부분은 있었어요. 소통이 좀 문제가 네, 있어요. 소통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말씀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그 소통 능력이 문제가 있어요. 네. 네, 이번에도 사실은 이 의대 증원 발표가 2월 6일이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됐냐면 2월 1일에 필수의료 패키지가 먼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되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사실 의대 증원이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료 패키지가 발표되자마자 난리가 나서 이거는 이러면 아무도 못한다. 이 얘기가 의료계 내에서 사실 일주일간 수가의 문제라기보다 좀 복합적인데 수가도 문제고 법적인 문제도 그렇고 뭐 앞으로 수련 환경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 진료의 자율성도 그렇고 이 모든 게 사실 도와주겠다는 말로 통제하겠다는 결론이었기 때문에 아 이러면 필수료 양도 못한다는 컨센서스가 이 2월 1일부터 정말 거의 해일처럼 이게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내부에서는 얘기, 네. 그런데 2월 6일에 갑자기 2,000명이 발표가 된 거예요. 근데 논의를 다 했다고 하는데 의료계에서 사실 한 명의 의인은 있을 법도 하거든요. 논의했다. 그런데 정말 단 한 명도 단 한 단체도 제대로 이 1,000명이라는 걸 들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반대를 했던 거는 크게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필수료, 그러니까 뭐라고 뭐 필수료라는 말은 좀 저는 좋아하진 않지만 지금 가장 알아듣기 쉬운 말이니까 표현하자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이 영역에 있던 전공의들이 가장 먼저 사직을 시작합니다. 이거는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아 내가 갖고 있던 걸 버리는 사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류도 다르고요. 포기하겠다 이거예요. 네, 네 그렇게 간다? 시작이 되니까 사실 이게 뭐 인기과라고 해서 이 바이탈과 없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니 이 필수의료 패키지부터 시작해서 아, 앞으로는 이 핵심 의료 보험 재정에 묶여서 일을 하게 되는 과를 하는 순간 아 어떻게든 정부 한마디로 이게 내 일의 환경이 바뀔 수 있겠구나 이거를 동시에 그냥 딱 주입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2,000명이라는 게 나오니까 이번에는 이제 나머지 교수들이나 기성의사들이 이거는 아예 불가능한 수치인데 이런 식으로 의료계를 이용하나라는 인식이 사실은 굉장히 강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3,100명이 정원인데 2,000명을 늘린다 그것도 2025년부터 바로 늘린다는 이 이야기 자체가 이거는 의료를 살리겠다는 게 아니라 교육 자체는 반드시 붕괴되는 게 너무나 뻔한 상황인데 이거는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총선 때문에 우리를 이용하는 거다. 그런데 또 의료계는 또 그간 보수를 조금 지원해줬죠. 그것보다 네. 정권마다 의사를 패면 표가 나온다는 그 인식에 대한 피해의식도 솔직히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권을 막론하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냥 알아서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거를 뭔가 이런 방식이 아니면 사실 수가가 낮다, 뭐 법적인 문제가 된다 하는 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도 안 듣지 않았냐 이런 게 사실은 좀 내부에서는 팽배하고요. 뭐 다른 직종도 뭐 내부에서의 이런 또 생각들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에이치 카라는 역사학자가 그 정말 명언을 남겼는데 그 필요는 우연의 옷을 입고 나온다. 그러니까 그 전에
2,000명의 문제가 아니라 그 누적된 불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네. 여기를 폭발하는 그 트리거가 된 거지. 네, 네. 사실 그게 앞에 신뢰가 있었으면 2,000명도 그렇죠. 합리적으로, 아, 이건 어렵기 때문에 교육을 네, 안 되니까 우리 1,000명 정도가 적당하다, 700명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늘려가면 됩니다. 인구도 줄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상황을 제가 몰라서 그런데, 우리나라 뭐 B4다, B5다 이런 병원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전공의 비율이 매우 높다, 세계적으로. 네. 40%.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없다. 그래서 이제 뭐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건 옛날부터 해먹은 논쟁이지만 대학에서 시간 강사나 전임 강사로 좀 싸게 쓴 사람들 너무 많이 쓰고. 열정 페이. 예, 그렇게 한다. 그런 비판. 그거는 해소하기가, 아니,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그 지속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얘기 나온 대로 뭐 전문 중심으로 바꾸는 건 돈이 엄청 들 텐데 가능한 건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숙가의 문제죠. 문제인데요. 아. 숙가가. 숙가가 지금 만약에 이제 뭐 5명, 6명이 붙어서 해야 되는 이런 수술이 있다. 뭐 이렇게 숙가가 사실 그 인력을 꾸릴 수 있을 정도로 숙가에 와요.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전공의 비율이 높은 거다. 그렇죠. 전공의가 많아요.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이 약간 도제식 문화 같은 게 좀 있어서 도제식 문화는 전 세계 공통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전문의 중심 병원이라는 게 사실은 어불성설인 것이 전문의가 있는 많이 있는 곳에 전공의가 있어야 하고 또 지금 전담 간호사 전문의 이렇게 중심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다음 세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허울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전문의 비중을 늘리면 좋죠. 전문의들도 그걸 원합니다. 특히 흉부외과라던가 뭐 뇌를 보는 신경외과 이런 부분은 그렇게 취업을 할 곳이 있어야 본인들이 그거를 계속할 수가 있고 그 취업할 자리가 많아야 전공의들도 그 과를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전문의를 많이 고용을 하게 되거나 한 순간 사실 숙가가 5명 달라붙었는데 뭐 한 45만 원 뭐 이렇게 받는 수술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지금 전공의들이 빠지자마자 사실 막내 의사고 한 7%가 남짓인데 이 사람들이 빠졌다고 이렇게 대학병원들이 전체가 휘청거리는 거는 사실은 시스템의 문제긴 한 거거든요. 사실 전공의들에게 쓰는 병원, 대학병원의 그 매출에서 전공의들에게 나가는 인건비 비율이 한 5%나 내외라면서요. 그리고 지금 PA로 네. 빨리 바꾸지 못하는 이유도 이게 전공의들이 업무 시간과 급여를 비교하면 거의 PA분들이 훨씬 더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왜냐면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이런 문제가 벌어질 때마다 제가 잘 몰랐던 현실들. 옛날에 뭐 아산병원에 내수술. 사실 저희 아버지도 사실 세브란스에 병원 안에서 내경색이만데 네. 그 2000년에. 시술이. 그 안 되고 돌아가셨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땐 제가 잘 몰랐는데 25년 전 얘기니까. 느낌은 그러니까 이게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의외로 우리나라 없는 사람이 없을 수 있는 거 그게 아닌가? 사실 그게 긴급하게 대응이 되려면 냉정하게 말해서 일을 안 하고 있는 의사와 비어 있는 수술방과 놀고 있는 나머지 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인력과 공간이 유지 가능한 것에도 숙가가 사실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결국은 있습니다. 결국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딱 보니까. 의사가 그날 뭐 학회가 있다거나 뭐 등등 없으면 그런 거. 그러니까 미국이 항공모함을 운영할 때 뭐 3대1, 3대1, 3대1로 한다면 3대1은 배치해 있고 3대1은 배치하기 위해 이제 준비하고 있고 3분의 1은 들어와서 수리하고 있고 이게 쫙 돌아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돌아가고 있었던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인프라는 안 갖춰진 상황에서 의사 수만 늘리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 불균형 때문에 아마 반발을 한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정 갈등 관련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위에서 논의 중인 내용이 있을까요? 사실 지금은 논의를 하기에는 일이 너무 커지기도 했고 생각보다 보건복지부 쪽에서 청문회를 통해서건 업무보고를 통해서든 특별한 대안을 제시를 해주신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왜 나름 뭔가 그래도 출구를 계속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그 출구가 사실은 더 문제였던 것이 예.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했던 거는 돌아오면 페널티를 주지 않겠다. 그런데 이 정부가 생각을 못한 게 이 친구들이 반드시 돌아올 거다. 반드시 수련을 받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사직을 원한다는 게 계산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돌아오면 페널티를 없애준다는 건 당연히 당근이 될 수 없고 그 외에 시험 안 쳐도 진급시켜주겠다. 뭐 수업 안 들어도 유급 안 당하게 해주겠다는 게 사실은
이게 1학년을 안 배우면 2학년을 아예 배울 능력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그렇군요. 시스템에서 그냥 진급시켜줄게라는 거는 전혀 당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오늘 소아 흉부외과 쪽에 학회를 다녀왔는데 그때 코로나 때도 아 학교를 그 수업을 들은 건 아니고 현황을 좀 여쭤보려고 갔는데 심지어 코로나 때도 보건복지부 뭐일 수도 있고 뭐 관계 부처일 수 있는데 아 이 4년 차들을 전문의 시험 없이 전문의를 따게 해줄 테니까 이 코로나 이 단순 업무 쪽에 좀 이렇게 차출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되냐는 제안을 굉장히 큰 혜택인 것처럼 얘기를 했고 그래서 너무 납득이 안 돼서 절대 안 된다 지금부터 이 4년 차 때 공부하고 실습하고 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거를 단순 업무에 투입을 하면서 시험 안 치게 해줄게라는 건 절대로 당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코로나 시절에도 이미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똑같은 방법을 쓰는 거예요. 예. 의대생과 전공이 전체에게. 그럼 사실 이게 11년간의 인력이거든요. 근데 이 11년간의 인력에게 이 당신들의 전문성에 대한 것을 굉장히 좀 폄하하는 이런 게 이야기를 던진 거고 거기에 지금 필수의료 패키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규제 일변도로 이제 가다 보니 이 11개의 연차의 사람들이 핵심 의료는 아 선택하는 순간 나의 직업적 자율성이 침해당하겠구나 이걸 깨달아버린 게 이 사태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태 초기부터도 네. 제가 이제 의사분들이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정신을 한 가지 공통된 얘기 전공의들은 안 돌아옵니다. 일단 이거니까 여러 가지 불신도 있고 자존심의 상처도 있고 그 분노가 있고 그리고 합리적인 그로 봐도 뭐 이 정부가 갖고 있는 유인책이라고 하는 게 그닥 네. 그러니까 미용의료 하는 게 돈은 더 되고 이거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어쨌든 답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의사들도 그렇죠. 책임이라는 게 있고 다 그게 이 뭐 정부나든가 정치권 보건복지부만 보고 세상 사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도 제가 봐도 야 이건 뭐 대통령실이 저렇게 진짜 이게 무도하게 할 수 있나? 또 보건복지부도 저렇게 갈려들이라는 게 야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그 갑질이고 그 위에서 자기들이 뭘 어? 네, 그런 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의사들의 그 생각도 좀 유연하게 좀 바뀔 필요는 있다. 야 우리가 뭐 제가 또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해보면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래도 지혜롭게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방법을?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환자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거는 의사들은 사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존에 진료하던 의사들은 사실 다 하고 있죠. 그런데 내가 이걸 선택할지 말지까지를 사실은 책임감의 영역으로 강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젊은 세대 의사들, 지금 공부 중이거나 앞으로 이제 의대생 같은 경우는 아직 선택을 안 한 사람들이 하게끔 만드는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이 사람들에게 그러면 사실 뭐 변호사에게도 너 왜 인권 변호사 안 하냐 책임감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세대의 의사들이 이걸 선택하게 하려면 지금은 각자의 이유로 사직을 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각자의 이유로 접근을 해서는 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만들면 설득하지 않아도 그 다음 세대가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정부에서 수가는 계속 이대로 두는데 지원금을 줄게. 뭐 법적인 걸 보호는 해줄 건데 너희가 여기 뭐 제도 안에 들어와야 돼.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진료의 자율성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 그 내용을 의료계와 상의하겠다는 제스처가 나와야 앞으로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율성을 가지고 전문적인 내용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겠구나. 이걸 느끼는 순간 이 오는 것이 이 사태의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번에 국회에 들어오신 분 중에 의사 출신들이 몇 분쯤 됩니까? 의사나 간호사? 면허 소지자 기준으로는 8. 그 이제 안철수 의원 이윤 네. 다 포함한 겁니까? 네, 다 포함해서 8. 근데 진짜 현장에서 진짜 막 이렇게 막 아시 뭐 안철수는 이제 그런 건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끝까지 지금까지 현장에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마지막까지.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만 언제까지... 생각하지는 않는 게 보건 영역에 계셨던 분도 그것도 현장이고요. 아, 그리고 노인의학도 현장이고요. 제도를 만드는 것도 저는 현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각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이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 이거를 잘 만들어가는 게 진짜 보건복지위의 역량이지 사실 제가 뭐 현장에 있었다고 해서 그 얘기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거꾸로 제가 질문 좀 바꿔갖고 그러니까 그 의료를 포함한 네. 그 노령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이 보건복지를 그래도 논의할 수 있는 정도의 국회의원이 지금 300명 중에 몇 명 정도는 들어와 있다고 느끼세요? 한 예를 들면 그 아니 제가 숫자 안 세워보셨어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늘 얘기를 드리는 건 한국 사회가 이제 300명의 균형이 무너지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운동권 출신, 검사 출신 많다 그 다 있으면 좋은데 저는. AI 시대이기 때문에 과학기술, 기술을 이해하는 사람이 10%는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게 뭐 기업에서 왔든, 대학연구소에서 왔든, 무슨 말인지 설명할 사람이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한 대로 무슨 뭐 외교 안보, 뭐 군사 문제 전문가도 10%는 들어와 있어야 된다. 네네. 우리가 이제 보건, 의료나 이런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10%는 있어야 된다. 뭐 기후라든가 이런 분들은 10%까지는 아니어도 뭐 몇 프로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분들이 좀 뭐 30, 40% 있는 거는 괜찮은데 균형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계 중요한 문제에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아는 얘기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게 중요해서 떠들고 있는 게 아니라 검찰개혁을 떠드는 게 아니라 그것만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여쭤본 겁니다. 어느 정도에 그래도 충분히 이 제도를 그 논의할 정도는 뭐 10명이든 20명이든 의사는 아까 면허도 있는 사람이 8명인데 그 외에 이제 뭐 포함하면 한 20명 정도는 들어와 계신가요?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저희 당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해야 하는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비례대표를 뽑을 때도 사실 지금 말씀하신 정확히 그 취지로 저희가 10명을 뿌렸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바로 투입돼서 낭비하는 시간 없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의원들도 설득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포용적인 문화 그런 걸 꾸려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위에서도 되게 잘 지내요. 이쪽에서 밥도 먹고 이쪽에서 간식도 먹고 하면서 진정한 네. 정치를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정말 잘하실 것 같은데. 협치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뭐 꼭 보건복지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위원회에서도 계속 영역을 넓혀나가고 지금 들어와 있지 않더라도 그렇게 이해하시도록 그리고 협조해 주시도록 하면 저는 충분히 다 들어와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최근까지 현장에 최전선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요. 보건복지위에서 큰 활동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정부에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직종이든 간에 자긍심은 이루면 알았으면 안 됩니다. 자긍심 핵심입니다. 자꾸 다른 쪽으로 오인하는데요. 저희 모든 직업들의 자긍심을 앓는 것으로 표를 얻을 생각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